예, 안녕하세요. 보험인 서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2대 질병수술비에서 어떤 질병들을 보장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2대 질병수술비는 112대 질병수술비 1부터 112대 질병수술비 6까지 총 6가지 항목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각각 보장하는 질병의 항목들이 좀 다른데요. 112대 질병수술비 1에서는 15대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요. 112대 질병수술비 2에서는 24대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합니다. 이것처럼 112대 질병수술비의 6가지 항목에서 각각 보장하는 질병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12대 질병수술비에서 어떠한 질병에 대한 수술비들을 보장을 하는지 약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112대 질병수술비 1에서 어떤 질병들을 보장하는지 살펴볼 텐데요. 약관을 살펴보면 보험금 지급 사유에 112대 질병수술비 1에서는 피부암자가 15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이 되고 그 15대 질병의 치료에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수술 1회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5대 질병에 해당하는 질병으로는 폐렴,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신부전증, 기관지, 폐의 특정질환 등의 질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12대 질병수술비 2에서는 24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이 되고 그 24대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수술 1회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24대 질병에는 결핵이나 당뇨병 질환, 특정 호흡기 질환, 폐질환, 위십이지장 궤양, 위공장 궤양, 녹내장, 파킨스병, 폐혈증, 다발경화증, 뇌하수체 질환, 뇌 및 척수의 염증성 질환, 뇌성마비, 뇌전증,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등의 여러 가지 질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2대 질병수술비 3에서는 2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22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수술 1회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22대 질병으로는 갑상선 질환, 간암, 기관지 및 폐암, 난소암, 췌장질환, 손목터널 증후군, 추간판 장애, 난소 및 난간의 질환,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종양, 골 및 관절 연골의 양성종양, 난소의 양성종양 등이 있습니다. 112대 질병수술비 4에서는 49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이 되고 그 49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수술 1회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49대 질병으로는 관절염 및 다발 관절 병증, 황반병성, 눈 및 눈 부속기의 특정 질환, 중이염, 림프절염, 통풍, 골다공증, 위십이지장 질환, 담낭담도질환, 담석증, 편도염, 방광의 결석, 전립선 질환, 남성 생식기관의 질환, 여성 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질환, 위암, 갑상선암 등의 질환이 있습니다. 112대 질병수술비 5에서는 백내장으로 진단 확정이 됐을 때 백내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수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2대 질병수술비 6에서는 치핵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핵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수술 1회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112대 질병수술비에서 어떤 수술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약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보험 설계를 하다 보면 질병수술비 특약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약관에 나오는 해당 수술비 특약의 보험금 지급 사유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입자분께서 원하시는 질병 수술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한 번씩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12대 질병 수술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보험인 서울에게 연락주시고요. 보장 분석이나 증권 분석, 보험 리모델링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보험인 서울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지원 FC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프라임에셋 장지원 FC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하는 데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